우리 그때 90년대에 농구를 시작해서 농구를 하루 이거가 끝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90년대는 거의 뭐 영구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러니까. 농구를 시작해서 농구를 끝났어요. 아침 뭐 10시에 만나면 밤 10시까지 하고 그랬어요. 장난이었죠. 그 대선배님들 삼성, 현대, 기아 이런 아성들을 저희가 무너뜨리면서 목말라 했던 어떤 그 약한 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빼고 농구에 다시 대학 팀인데도 불구하고 실력팀을 다 이기고 와, 이제 맞아. 최초로 아마 그때 우승을 했어요. 네. 그것이 일단 드라마로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승부까지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예, 드라마로도 네. 완성이 되고 그 드라마 인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? 그때 드라마의 마지막 승부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은 뭐 대스타 그럼요. 최고의 스타들이 가슬이가 신문화 그렇죠. 네. 아, 가슬이 신문화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씨름에 관련된 드라마는 없었죠? 씨름 도저히 예전에 그 저 씨름 보지 못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에마 부인, 에마 부인. 공기가 좋아가지고 아니었어요. 근데 그 씨름 관련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. 막 그러는 거 봐. 네. 한 번쯤 고민해 보지는 않았어요? 뭐라고요? 씨름을 할까, 스모 선수를 할까, 씨름을 할까, 스모 선수를 할까 이런 고민. 조만간 맞겠는데. 진짜 오늘 녹화 안에 한 대는 맞겠다. 꿀밤이라도. 최영만 씨는 씨름하다가 격투기로 이렇게 갇혔잖아요. 근데. 교수님 가셨잖아요. 네. 맨 끝에 마지막에 요자를 붙여주셔야 됩니다. 근데요. 예, 그래요. 말해봐라. 요. 말해봐요. 요 말해봐요. 말해봐요.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최영만 선수가 씨름하다 네. 격투기 선수가 됐는데. 됐죠. 예. 됐죠. 강호동 씨 훨씬 잘 된 것 같아요. 나는 훨씬 잘 됐지. 그렇게 되면 골병 들어요. 골병 든다고. 강호동 선배님이 이제 운동선수 또 선배님이신데 이제 방송국을 지배하고 계시잖아요. 아 이건 제가 뭐 지배를 하니까 그냥. 그래서 좋은 길을 제가 좀 받으려. 네, 사실은. 네. 줄세가 아니어가지고. 이분도 아직 기가 없어요. 자기 기도 진짜 조금 모자라고. 아니, 많이 돌아왔어요. 그게 해보겠어요. 더 좀 충전을 해야 되는데. 아, 지금 돌아왔다니까. 아이고, 잘못하면 계속 말린다니까요. 잘 모르시네. 아니, 이제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 마라 했잖아요, 제가. 이거 했으면 안 하는 거잖아. 강호동 형님이 네. 진짜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지신 것 같은 게 이런 멘트를 쳤을 때 한 방에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세 번을 아 괜찮아요 조금 마음이 아직 우리 달포드로 들었던 글 읽고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?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외갓집에 가서 우연찮게 읽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남자들의 그 스포츠 운동 그리고 남자들의 땀 열정 그런 거에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. 어, 진짜 펑펑 울면서 마지막에 진짜 울면서 손을 떨면서 읽었어요. 맞아요. 단순한 만화라기보단 저도 정말 세계의 명작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테이프로 다 봤었거든요. 테이프로. 근데 최근에 한번 보게 되니까 그때는 그냥 정말 그냥 뭐 강백호처럼 농구 잘해가지고 여자 막 이쁜 여자 꼬셔가지고 막 이런 철부지 없을 때 그런 생각만 하면서 봤던 만화책이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딱 보니까 멋있더라고요. 살면서 도움되는 말이 있더라고요. 아니 진짜 이게 우리 책 만화책이지만 슬램덩크가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는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강백호라는 문제아가 있었어요. 최소연이라는 그 국산의 농구팀의 최치수의 동생이 있었어요.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농구를 좋아해? 라는 질문에 이제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연이가 좋고 이래서 그냥 시작했다가 송태섭이라는 선수가 들어오고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들어오고 서태웅이라는 라이벌이라고 느끼는 그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팀이 전국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약간 그런 남자다운 내용. 그럼 여러분들 그 많은 캐릭터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해남고교에 신준섭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. 약간 3점슛. 네, 눈 크고 약간 잘 맞어요, 심지어. 재능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 않은데 연습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3점슛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아닌가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백호가 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. 하나에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 뭔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끈기. 강백호의 라이벌이 서태웅이잖아요. 근데 서태웅이 가요계로 따지면 제 키인 거죠.
H.O.T가 강백호고 예, 석태형은 제키예요.